초기 교회 때인데요. 그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어떤 전화냐면은 너무나 열심히 일하던 집사님이 출입국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달려갔고 여러 가지 애를 썼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 감옥에 갇힌 죄가 뭘까요? 불법 체류였습니다. 너무나 감옥에 갇힌다는 게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세상이 끝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자, 오늘도 이렇게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자, 왜 이들이 감옥에 갇혔을까요? 어떤 죄 때문일까요? 자, 1절로 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자,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사절에 보시면 믿는 자가 몇 명이 됐다고요? 남자의 수가 남자만 5천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 여자들은 세지 않고 어린아이들 세지 않고 그러면은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합해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무지무지 많죠. 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예수를 믿게 된 사실입니다. 자, 1절에 보시면은 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자, 무엇을 말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했죠? 자, 이때 등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 개인들이 이 현장에 오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사장 하면은 여러분들 아시죠? 구약 성경에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제사를 대신 드리는 그런 계급이죠. 이 성전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배 의식을 주관하는 자들이 제사장들이고요. 여기에서 성전 맡은 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성전 맡은 자들은 제사장 중에서 성전을 맡은 자입니다. 성전을 맡았다는 것은 자, 성전의 경비를 책임지는 치안과 경비를 책임지는 자들입니다. 이 성전 맡은 자들의 중요성은 여기에서 서열 2위예요. 서열 1위가 대제사장이고 제일 높은 그 다음으로 높은 자들이 성전 맡은 자예요. 그만큼 권세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전 맡은 자와 사두 개인들이 이르렀다고 하는데 이 사두 개인들은 이 종교인들에게는 당파가 여럿 있습니다. 사두 개인파, 바리새인파. 바울은 바리새인파예요.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다른 점이 뭔가 하면은 바리새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두개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종교의 이 사회의 권력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이들이 대체로 사두개인입니다. 자, 이들은 부활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하죠. 그런데 자, 이 성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하게.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은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관리하는 성전 맡은 자와 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은 자, 부활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 맡은 자가 뿔이 났어요. 엄청 엄청 뿔이 났는데 얼마나 뿔이 났냐면 싫어하여 분노가 갑자기 막 이렇게 올라오는 굉장히 화가 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 솔로몬 행각에서는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여기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이렇게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해야 돼요. 제사장들이 성전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난데없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설교하는 것도 마땅치가 않는데 또 어떤 자들이 설교를 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죽인 예수를 죽였잖아.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죽인 예수를 전하는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허락할 수가 없는데 전하는 내용이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하는데
이 사람들은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당장 거두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갔습니다. 자, 이때가 언제냐면은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의 3장에서 기도하러 갈 때 제9시였다고 그랬죠. 그것은 오후 3시입니다. 자, 오후 3시에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 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앉아 있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이 사람이 걷게 되었고 자, 이 사람은 걷게 되자 성전 안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죠.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을 본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었고 솔로몬 행각에서 이제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회개하고 믿어라 했을 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믿게 되는 그 놀라운 사실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날이 저물었죠. 저녁 6시쯤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은 해가 지면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 3절인가 보시면은 날이 저무 그들을 자 날이 저물었으면 이튿날까지 가두었다고 하죠. 날이 저물면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해가 밝아야지 재판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감옥에 가두었죠.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가두었고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죄가 뭡니까? 무슨 제목입니까? 예수를 전한 죄예요. 복음을 전한 죄예요. 자, 이 당시에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이렇게 위험을 무릅써야 되는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전하다가 감옥에 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내가 만약 예수를 믿는다고 감옥에 가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어떠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현주세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기철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신사참배하라고 했습니다. 일본에는 다양한 잡신이 많은데 그것을 모셔놓는 신사에 와서 절을 하라고 그래서 신사참배를 강요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신사참배를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신이잖아요. 다른 신에게 절을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절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 주기철 목사님은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자다 절을 할 수가 없다 했어요. 신사 참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고요. 고문을 받다가 돌아가셨어요. 이 사람이 신사 참배만 했더라면 조금 더 오래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상에 절할 수 없다. 주님만 섬기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생명까지 포기했던 그런 우리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감옥 간다면 그래도 예수 믿습니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 예수를 전하다가 감옥에 간다면 그래도 예수를 전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도합니다. 온 생명 다하여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아까도 찬양했죠. 이 생명 주님 앞에 드립니다. 말하고 찬양합니다. 근데 그것이 말로 끝나고 마는 것은 아닌지요.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정말 우리 자신이 깜짝 놀랄 정도로 자신의 믿음의 현주소를 우리는 또한 돌아보게 되었죠. 자, 신문에서 교회에서 정말 확진자가 많이 나온다고 방송이 나오고 하니까 몸이 연약하고 노약자들 좀 심신이 허약하신 분들은 사실 이 무서운 전염병을 피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건강을 지키느라고 예배를 나오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도 있습니다. 네, 어려울 때 자기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 내 건강을 내가 지키는 것 또한 내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각처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했는데요. 자,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각자의 상황과 처지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해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돌아볼 것은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네,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으니까 이 예배를 소홀히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지요. 자기 자신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 모순이 있습니다. 교회 가면 사람들이 많아서 확진 바이러스가 전염될 수 있어서 사람 많은 곳을 피한다고 교회를 못 나왔습니다. 근데 일하러 가느라 버스는 탑니다. 버스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보다 더 밀접하게 빼곡빼곡빼곡이 서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버스는 탑니다. 일하러 가기 위해서. 나의 일터를 위해서. 전철은 탑니다. 사람들이 바로 옆에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전철 안 타고 버스 안 타고 걸어가진 않습니다. 그 교통수단은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 많은 교회는 못 옵니다. 이런 모순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았는지요.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하는지요. 신앙이 무엇인지요. 신앙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지옥 형벌 받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 없다 여겨져서 죄 많은 우리에게 의인의 신분증을 줘서 죄 없다고 여겨져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자녀 될 수 있고 잠깐 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자녀로 살다가 저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며 재림하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몸을 입고 영원히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인생의 진리를 똑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주기철 목사님 조금 먼저 갔습니다. 그러나 100년이 지난 후에 그분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없습니다. 그 자기의 인생을 주님을 믿는 믿음을 증명하고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언젠가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10년 더 살고 20년 더 살 수 있지만 100년 후, 200년, 1000년 후에 보면은 누구나 다 저 하늘나라로 가야 하는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잠깐 사는 이 땅보다 더 영원히 사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 진리를 알고 깨닫고 이 진리에 따라 신앙을 지키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명 내 손에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 잠깐 피해서 예, 내가 집에만 있는다고 생명이 연장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오라 하면 거절할 수 없는 것이 우리 피조물 된 우리 입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이러스 걸려도요 하나님 살게 하면 살고요. 바이러스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를 계획이 있는 자는 천국 가시는 겁니다. 단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가는 것이 가장 귀한 복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이런 그것을 진심으로 믿는지요? 나의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믿는지요? 내 생명이 주님 앞에 주님 손에 있는 것을 믿는지요? 정말로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하고 걸릴까 봐 어쩔까 벌벌 떨고 살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벌벌 떨고 살았습니까? 우리 주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요 진실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무서운들 주님보다 무섭습니까? 주님보다 대단합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일임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 높은 분들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는 거죠. 이분들이 묻습니다.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묻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의 이름으로 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죽인 사람, 예수님이 죄가 있다고 죽인 사람들 앞에 내가 한 일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하고 알릴 수 있을까요? 고할 수 있을까요? 그런 배짱이 있을까요? 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로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아주 그냥 당당하게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이 어조가 예사롭지가 않죠. 자, 9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어떻게 이 사람이 낫게 했냐고 질문하는데, 그 질문은 이제 베드로는 어떻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이란 단어를 씁니다. 이 구원이란 단어는 육체적인 회복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 죄사함 받아 하나님 자녀 된다는 그 영적인 의미를 함께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는 너희가 죽인 예수님 하나님께서 살리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낫게 되었다 얘기를 합니다. 어쩝니까? 이제 베드로도 죽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담대하게 내 생명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는 거죠. 내 생명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 앞에 할 말은 하겠습니다.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진리를 말하겠습니다. 이런 담대함이 우리가 베드로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베드로가 변했죠. 이런 베드로가 아니잖아요. 죽을까 봐 무서워서 도망가고 저주하고 맹세해서 예수를 모른다고 했던 사람이 그 예수를 죽인 사람 앞에 너희가 죽인 예수 하나님이 살리셨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낫게 했노라 얘기합니다. 대단하죠.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으니 십자가를 보았고 부활을 보았습니다. 승천하신 거 보았고요. 보내주신 성령님 임재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확실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말이 구름에 떠들어 하늘에 떠돌아다니는 구름 같은 허망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진리인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인이 가야 될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천국 백성 시민되게 하셨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 가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10년 전에 죽으나 10년 후에 죽으나 한 번 죽는 이 생명 뭐 그리 아까울 거 있는가? 주님 주신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말씀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 온전히 해야 되는 사명인 것을 깨닫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변화되었습니다. 진실한 믿음이 있는 자는 변화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벌벌 떠는 믿음 없는 자로 있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믿음을 가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실한 믿음에 거하는 자는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게 표현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행동으로 표현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바뀐 행동이 있습니까? 변화된 행동이 있습니까? 변화된 가치관이 있습니까? 아마 많이 있는 줄 압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질이 최고라고 생각하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게 가장 귀하다는 거 여러분들 느끼시잖아요. 변화되셨죠? 자,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현주소가 믿음이 있는지 우리의 현주소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미워서 복수하고 저 미움을 증오를 갚아야 된다 돌려줘야 된다 생각했지만 이제는 사랑하고자 애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었죠. 그죠?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다시 움츠러들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고 이제 코로나를 지배하는 자가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표현은 첫 번째 예배로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올 수 없으면 각 처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집중해서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위드 코로나 되어서 50% 이상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무서워서 벌벌 떨지 마시고요. 코로나 걸려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고요. 코로나 안 걸려도 하나님이 오라 하면 천국 가야 되는 우리의 생명인 것을,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서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잡은 것은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이렇게 벌을 주려고 했는데요.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냐? 백성들의 여론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예수를 죽인 것도 빌라도는 예수가 죄 없다고 놓아주려고 했는데 거기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빌라도는 자기 생각하고 다르게 이 사람들이 밀란이라도 일으킬까 봐서 걱정해서 자기 면피하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자, 지금도 같은 상황이에요. 자,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벌하려고 했는데 그게 몇 명이나 있을까요? 너무나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그거를 누가 봤어요? 거기 있는 많은 몇천 명의 사람들이 증인이죠. 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한 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40년이나 걷지 못한 사람 지금 걷고 있잖아요. 그거를 거기 다니는 온 동네 사람들은 40년 동안 봤잖아요. 이 사람이 증인이 있으니까 베드로가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이고 진리인 것을 본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까 이 높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풀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베드로가 한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다는 것은 뭐 틀린 게 있어야지 뭐 죄를 묻든지 하죠. 어거지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 이 사람이 이 높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놓아주었어요. 풀어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면서 걱정이 생겼어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것은 부활이 있다 전하잖아요. 자기네들은 예수가 죄가 있다고 죽였는데 이 사람은 예수가 그런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저렇게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온 천하의 만민 앞에 드러나 있는 증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걱정해야 하는 게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너희가 이제는 이런 말 어디 가서 하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들은 우리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18절로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예. 보고 들은 것을 말해야 되겠다 합니다. 대단하죠. 이제 이 말 하지 말라 이러니까 이제 베드로와 요한도 결정을 해야 되고 이 사람들은 말을 들을 것인가? 우리 예수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예수님 명령했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라고 말했는데 이 복음을, 이 예수님을 내가 생명 걸고 전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당장 살자고 이제 예수 전하는 것을 그만둬야 될지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당장 베드로는 그럽니다. 사람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 말을 들을 것인가? 누구 말을 듣는다고 선택을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선택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확신이 있는 자는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삼위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굴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진실한 성도의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진실한 믿음이 있는 자는 행동에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 삶의 변화 중에 하나가 사람 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아들이 교회 못 나가게 한다. 주인이 못 가게 한다. 그래서 이제 못 나오는 거죠. 누구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사람 말을 듣죠. 베드로는 생명 걸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온라인 성경 이렇게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말씀하셔야 될 것이 딴 사람을 핑계 대지 말라는 거죠. 내가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연약해서 저는 바이러스 걸릴까 봐 무서워서 집에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또는 몸이 불편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에서 정직하게 생각하시고 정직하게 판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연 누구 말을 듣고 어떻게 따르고 순종하는지 다른 사람 핑계 대서 내 신앙을 포장하지는 마시고요. 자, 누구 말을 듣습니까? 들을 겁니까? 사람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까? 하나 베드로처럼 생명 걸고 하나님 말을 듣는 자의 순종을 통하여 지금 21세기 전 세계에 이와 같은 교회가 너무나 많이 생겼고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져가며 흥왕케 되어지며 너무나 많은 생명을 얻는 자를 낳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 분밖에 없는 인생 우리 어떻게 살다가 천국 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하고 왔다, 무엇하면서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 인생의 귀한 순간순간들을 순종하며 살았노라. 주님 앞에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을 오늘부터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